아공의 기초가 되는 것부터 체험하셔야지 아까 그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자,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거 체험하시는 거 어려우세요? 생각은 무상하다, 감정은 무상하다, 오감은 무상하다 이거 어려울까요? 생각, 감정, 오감은 만족이 없다. 하나씩 들어가세요. 생각, 감정, 오감 이것도 뭉퉁거리지 마시고 보세요. 심사 체험해 보세요. 생각을 오늘 하루는 생각만 체험해 보세요. 뭐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진짜로 무상한가 결론을 내려보세요. 자, 내일은 감정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명하게 해보세요. 다음 날은 오감, 오감 중에 오늘은 소리만 한번 보셔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명한 결론이 쌓여가야 돼요. 또 하나 참나를 또 하나 생각 감정 오감은 만족함이 없더라. 늘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생각 감정 오감은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더라. 하나씩 진짜 해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고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죠. 진짜로 진지하게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해서 안다고 해야 안 겁니다. 다시는 그래야 의심이 안 나요. 자, 참나는 무상하지 않다. 이거 체험해 보셔야죠. 참나는 괴로움이 없더라. 진짜로 체험해 보셔야죠. 참나는 순수한 나이다. 체험해 보셔야죠. 여기까지 체험하시면 아공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꿰면 아까 그 아공의 보편법칙이 나와요. 자, 이제 법공의 기초가 되는 걸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요거 명상하다가 통찰하시면 아실만하지 않나요? 생각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찾아보세요. 진짜 가능한지. 감정이 알아차리는 참나 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오감은. 그리고 시간성도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에요. 객관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참나란 존재 없이 가능한가?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여기저기 하는 공간감각이 참나 없이 가능한가? 주객의 이원성. 내 마음에 지금 나와 남이 다 등장해 있는데 우린 꿈을 꾸더라도 남을 등장시켜서 놉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혼자 외롭게 돌아다니시지 않죠? 남이 있죠? 예, 아니 다른 대상도 있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다. 꿈만 꿔도 우리는요 시공과 이원성을 다 펼쳐놓고 우리는 체험해요. 홀로그램식으로. 홀로그램 체험하듯이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참나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죠. 다 지당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개별적 체험을 먼저 느끼신 다음에 개념화를 해보세요. 개념을 묶어서 정리를 해보시고 말로 표현해보시고 자명한 말을 해보세요.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혜가 늘어요. 지금 들으니까 자명하네. 이런데 저 내면에서 참나가 인가하지 않은 자명함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게 느껴지게 여러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 의심도 해보고 해서 진짜 자명하네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만으로 희열이 일어나야 정이빠사나라고 티벳 저 고승들은 다 그렇게 알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경에 그렇게 써있고.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방금 제가 알아내라는 것도 다 해봤어요. 어느 날 다 알겠고 다 자명한데 모른다고 딱 쉴 때 참나랑 하나로 존재하겠죠. 이때의 참나를 그의 만남을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거 다 알고 할 거 다 해본 뒤에 체험.